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포터 챌린지 스텔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41일째 되는 날이고요. 122쪽에서 124쪽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에서 우리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어넣다.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푹 밀어넣는 거죠. 네. 그 동작을 설명할 때 나온 동사가 있었어요. 네, jam. 기억나실까요? jam. 네, 어느 문장이었냐면 Hermione almost ran to the stool and jammed the hat eagerly on her head. 네, 여기서 Hermione의 성격, 뭐 캐릭터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앤 롤링은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훨씬 그 장면이 생생해지는 단어들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ran, 정말 달려간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걸어가진 않은 거예요. 네, 뛰다시피 해서 갔고 그 다음에 모자도 탁 의욕적으로 쓴 거죠. 나한텐 뭐가 배정될까? 이러면서 그런 성격을 지금 잘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 jam.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 이러지 않을까? 이러면 어떡하지? 이걸 탁 스치고,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들었는데 뭔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 동사, strike. 그죠? 그래서 a horrible thought, 우리 책에는 과거형으로 나왔죠. struck Harry. 아주 끔찍한 생각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가 지금 막 긴장해서 너 다시 돌아가라 이럴까 봐 걱정했던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어제는 그 캐릭터들의 성격을 보여준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으스대면서 가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했죠? 으스대면서 내 차례네,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기겠지, 이런 느낌이었겠죠. Swagger, 기억나실까요? 이 누가 그랬죠? Malfoy. Malfoy가 Slytherin,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Swagger 했던 거. 자, Jam, Strike, 네, Swagger 이런 거 잘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나왔는데 잊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보는 거예요. 뭐야? 제가 해리포터야? 이 장면에서요. Crane. 네. 그래서 craning to get a good look at him. 네, 거기 나왔었습니다. 네, 마지막 표현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좋은 목마름, 좋은 갈구. 그러니까는 좋은 쪽으로 그런 난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이게 좀 구문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되겠네요. 기억해 보세요. A nice thirst. Nice thirst. 근데 뭐를 하기 위한? To prove yourself. A nice thirst to prove yourself. 이 부분은 좋아서 이렇게 길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넘어가야죠. 이제 해리까지 그리핀도어. 이제 안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환호를 하는데요. 해리가 누군지를 해리포터라는 이름만으로도 지금 어때요? 상급생들은 이미 해리가 우리야, 우리의 배정, 우리한테 배정됐어. 지금 그리핀도르는 어때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지난 어제 마지막 그 문장에서 더 큰 환영을 예상도 못했는데 더 큰 환영을 이제 받았다. 볼까요? Percy the Prefect, 그 반장 있죠. Percy. 론의 형, got up and shook his hand. 여기서 his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수한 거겠어요? 그렇죠, 해리죠. vigorously. vigorous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자,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 잘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부사들은 우리 눈여겨보자 했었죠. So shook his hand vigorously. 아주 활기차게, 신나게. 해리, 너 우리 기숙사구나. 이러면서 아주 힘차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신나겠죠. 그 존재만으로도 지금 첫날 모든 학생들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해리가 자기 기숙사에 지금 배정이 됐으니까 너무 신나겠죠. 또 반장으로서. 자, 뭐할때 The Weasley Twins yelled. 자, Weasley Twins는 어제 catcalling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We got Potter! We got Potter! 너무 신나는 거죠. 우리 포터 우리한테 왔다 이거죠. Harry sat down opposite the ghost in the rough. 자, the ghost in the rough. 그러니까 주름 옷.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옛날에 왜 중세시대 이렇게 막 주름 진 남자들도 그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거. The ghost in the rough he'd seen
earlier. 네. He'd seen earlier. 그 전에 앞전에 어디서 봤죠? Chamber에서 봤잖아요. 거기서 봤던 그 유령 맞은편에 이제 앉게 됐네요. The ghost patted his arm. 네. 그 고스트가 여기서 his도 지금 해리죠. 해리의 팔을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렸는데요. 근데 그 느낌이 giving Harry, 해리한테 뭘 줬냐면요. The sudden horrible feeling. 뭔가 조금 오싹한. 네, 그 유령의 손길을 제가 볼 땐 해리가 처음 느껴봤겠죠. 그러니까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He just plunged it into a bucket of ice cold water. 여러분들 오싹할 때 그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뭐죠? 얼음물, 찬 얼음물 양동이에 plunge 하면 뭐죠? 푹 빠지는 거예요. 네, 급강하하다. 내려가다, 빠지다. 거기에 자기가 몸을 확 담근 것 같, 담근 것, 마치 그런 느낌처럼 sudden horrible feeling. 유령의 손길을 처음 느낀 해리가 느낀 기분입니다. 그래서 유령이 탁탁탁, 그래, 이렇게 한 거죠. He could see the high table properly now. 자, high table 하면은 특히 영국에서는 공식 만찬에서 그 주빈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요, 그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앉는 그곳을 high table. 여기에서는 그 말에다가 또 플러스 뭐겠어요? 가장 그 Great Hall 맨 앞에 제일 높은 곳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주빈석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he could see the high table properly now. 여기서 he도 해리입니다. 그러니까 해리가 이제서야 마주 봤잖아요. 지금까지는 등지고 있었죠. 네, 영화에서는 마주보지만 책에선 등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주보는 자리가 됐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At the end, 자, 맨 끝에. 그런데 nearest him.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네 개 기숙사에 걸쳐서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핀도르 쪽에 가까운 쪽에 해그리드가 이제 앉은 거네요. At the end, nearest him sat Hagrid, who cut his eye and gave him the thumbs up. 네, 그 해리의 눈을 쳐다보고서는 give someone the thumbs up. 이거는 뭐 너무 좋은 표현이죠. Thumbs는 엄지손가락, 그래서 탁 치켜드는 거죠. 해리 최고! 이러는 거죠. 네, 해그리드가 이렇게 무언의 그... 네. 응원을 보냅니다. Give him the thumbs up. Harry grinned back. 네, 활짝 웃어 보였죠?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 in the center of the high table. 자, 가장 또 중간에는 누가 앉았겠어요? In a large gold chair sat Albus Dumbledore. 네, 우리의 교장 선생님, Albus Dumbledore. 그 사실은 해리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편애라기보단 정말 총애라고 해야 되겠죠. 이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를 정말 총애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은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Albus 하면 이름을 조금 보자면요. Albus 하면은 라틴어로 흰 순백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덤블도어를 선악의 조앤 롤링이 선악의 구도로 많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엘버스가 당연히 딱 보면은 선 쪽이죠. 선한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볼드모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엘버스 덤블도어. 덤블도어 하면 이제 뭐 호박꽃이라는 영국 지방의 그 방언 옛날 고어인데 덤블도어. 일단은 그 발음도 어떻죠?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부분도 사실 작가가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엘버스 덤블도어, 자 우리 해리는 덤블도어 교수는 이미 해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해리는 이 교수님을 어디서 처음 봤죠? 네, 보시면 Harry recognized him at once from 한번 그랬죠? 네, recognized at once 바로 어디요? Once from the card he'd gotten out of the chocolate frog on the train. 이제 기억나시죠? 딱 열었는데 그 카드 모으는 거 한번 해봐 론이 이제 해서 딱 열었는데 Albus Dumbledore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이력이 화려한 이력들이 막 설명이 돼 있었죠. Dumbledore's silver hair was the only thing in the whole hall that shone as brightly as the ghost. 자, Dumbledore의 그 silver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백색의 머리, 네, silver hair. 덤블도어가 이 책에서 나이가 한 116세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 연륜이 있고 고령이고 해요. 그래서 Dumbledore's silver hair was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이었다. 어디에서? In the whole hall. 이 전체 홀에서 가장 유일한 것. 어떤 유일한 거요? That shone as brightly as the ghost. 아, 유령들만큼 misty silver라고 했었는데 유령만큼이나 밝게 빛나는 유일한 것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Harry spotted Professor Quirrell too. 자, Professor Quirrell 어디서 만났죠? The nervous young man from the Leaky Cauldron. Leaky Cauldron에서 막 말도 더듬고 해리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막 너무 네, 막 그랬던 그 교수 기억나시죠? 젊은 교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해그리드가 얘기를 해줬죠. He was looking very peculiar. 좀 묘해 보였대요. 기묘하고 좀 이상하고 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In a large purple turban. 터번을 썼네요. 보라색 큰 터번을 썼는데 굉장히 하여튼 묘해 보였어요. 굉장히 창백한 얼굴이었고 좀 네, 그런 표정이었죠. 그러니까는 뭐죠? 그 전에 어디 숲에 갔다가 자기 그 경험을 쌓겠다 해서 숲에 갔다가 뭐 마녀를 만났고 그 뒤로 지금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and now there were only four people left. 자, 네 명이 남았는데요. 뭐 할 네 명? To be sorted. 네, 이제 딱 분류될 사람 네 명만 남겨두고 있네요. Thomas Dean, a black boy even taller than Ron. 론보다 더 키가 큰. 네, Thomas Dean joined Harry at the Gryffindor table. 네, 그리핀도르 됐네요. Turpin Lisa became a Ravenclaw and then it was Ron's turn. 자, 이번 이제 론이네요. 끝에서 두 번째네요. He was a pale green by now. 자, 해리만큼이나 지금 긴장한 론이에요. 얼굴 색깔이 그린일 수가 있나요? 네. 얼굴 색깔이 정말 그린이라는 건 정말 그린이 아니라 그 론이 얼굴이 조금 하얀 편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pale green 정말 그 긴장해서 얼굴이 질려있는 그 색깔이죠. He was pale green by now. Harry crossed his fingers under the table. 자, crossed his fingers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서양에서 행운을 빌어주는 그 손짓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에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꼬아서 요거를 표현을 해주면 이 표시를 해주면 행운을 빌어 이 말인데 그렇게 지금 해준 거예요. 테이블 밑으로 론이 볼 수 있도록. And a second later, the head has shouted, "Gryffindor." 네, 우리는 예상은 했지만 론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볼 수가 있죠. 네. 드디어 론도 그리핀도르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Harry clapped loudly. 박수를 아주 크게 쳤겠죠. With the rest.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As Ron collapsed into the chair next to him. 자, 여기도 보면은 뭐 그냥 쓴 단어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 collapsed. 그러니까 론이 지금 엄청 긴장을 했었잖아요. Pale green 될 정도니까 와서 어떻게 앉았겠어요? 편안하게 앉았겠어요? 아니면 털썩 주저앉았겠어요? 그죠? 털썩 주저앉았죠. 휴, 다행이다. 이랬을 거잖아요. 나 그리핀도르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collapsed into the chair next to him. Him은 해리겠죠. 해리 옆에 털썩. 이제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 긴장했다가 그럴 때 우리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 모였네요. Well done, Ron. Excellent, said Percy Weasley. Pompously. Pompously. 자, 보시면 pompously 하면은 exaggeratedly. Exaggerate 하면은 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Well done, Ron. Excellent.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될 거를 이제 반장으로서의 위엄, 형으로서의 위엄, 네, 그런 거. 동생한테 그런 게 담겨 있죠, 지금. 그래. 잘했어. 아주 좋아. 이러면서 Well done, Ron. Excellent. 뭐 론이 한 건 없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Across Harry. 이제 해리를 가로질러서 퍼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As 그때 Zabini Blaze was made a Slytherin. 이제 모든 학생이 끝났네요. 론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고 Blaze가 이제 됐으니까 다 끝났어요. Professor McGonagall rolled up her scroll. 다시 이제 말아 올렸죠. And took the sorting hat away. 네, 그래서 take away니까 이제 가져갔죠. 모든 게 끝났어요. Harry looked down at his empty gold plate. 자, 이제 금 접시가 비어 있네요. He had only just realized how hungry he was. 이제 그릇을 딱 보니까
긴장해서 배고픔도 모르다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just realized. 이제 막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엄청 배가 고프다. 긴장이 풀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자, the pumpkin pasties seemed ages ago. 자, pumpkin pasty 어디서 먹었죠? 기차에서 먹었잖아요. 그게 seemed ages ago. 아주 한참 된것 같아요. 그날에 당일에 먹은 걸 텐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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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먹은 것 같더라는 거죠. 굉장히 배가 고팠는 거예요. Albus Dumbledore had gotten to his feet. 여기 보시면 123쪽 넘어갈게요. Albus Dumbledore, 이제 교장 선생님은 had gotten to his feet. Get to one's feet 하면은 일어서다. 그러니까 일어서다라는 표현의 포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Get to his feet. 이제 sorting ceremony가 끝나고 연애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 말씀을 하시겠죠. 네, 어떤 말씀을 할까요? 볼까요? He was beaming at the students. 학생들을 향해서 아주 환한 미소를 띄었네요. His arms opened wide. 네, 이렇게 팔을 쫙 벌리면서 교장 선생님이 as if 마치 어떻다는 듯이 nothing could have pleased him. 어떤 것도 그를 즐겁게 하지 않, 할수 없다는 듯이 more than 뭐보다 더, to see them all there. 학생들이 여기 다 모인 것을 보는 것만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건 없다는 느낌으로 네, nothing could have pleased him.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지 않는다. 뭐보다는 학생들 전체를 놓고 착 보는 그 느낌을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덤블도어의 교수의 그 교장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흡족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죠. Welcome, he said. Welcome to a new year at Hogwarts. 자, 여기 이번에 새로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했죠. Before we begin our banquet, 우리 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이렇게 해놓고 보통은 교장 선생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덤블도어는 정말 a few words만 합니다. 그런데 그 few words가 굉장히 재밌어요. And here they are. 자, 그건 바로 이겁니다. Nitwit, blubber, oddment, tweak. Thank you. 정말 few words만 했죠. 자, nitwit 하면은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Nitwit, 멍청이, blubber, 뭐 엉엉 울기 아니면 살찐 자란 뜻도 있고요. 엉엉 울다란 뜻도 있고요. Oddment, 남은 물건, tweak, 비틀기. 이게 꼬집고 비트는 게 tweak이에요. Tweak. 그러니까 tweak은 미세하게 이렇게 비트는 건데 우리 주파수 미세하게 맞추는 거 있죠. 그것도 tweaking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말왜 했을까요? Thank you. 그러니까 해리가 뭐지? 이거 뭐 웃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바로 지금 뒤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각 기숙사 네 개의 기숙사의 특징을 압축해서 말한 거다라는 의견과 그냥 학생들 앞에서 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런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지만 한편으로는 덤블도어의 그 유머러스함과 열린 사고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장면이다. 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개의 기숙사라면은 기숙사라고 대입하기에는 그리핀도르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쵸? 네. 근데 기숙사다라는 의견. 그리고 아니다. 그냥 이 덤블도어의 그 캐릭터를 그냥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러분들 자유로운 생각으로 한번 네, 해보세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거는 작가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어떻겠어요? He sat back down. 그리고서 앉았어요. Everybody clapped and cheered. 네, 박수를 치면서 이제 환호를 했는데요. Harry didn't know whether to laugh or not.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잘 어리둥절한 거죠. Is he a bit mad? 이 질문이 너무 웃기죠? He asked Percy uncertainly. 그는 좀 확신이 없이 Percy한테 교장 선생님이 조금 좀 이상하신가요? Mad, said Percy airily. Mad? Airily 하면은 대수롭지 않게. Mad? He's genius.
정말 genius, 천재야. Best wizards in the world. Best wizard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마법사지. But he's a bit mad, yes.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퍼시는. 네. 근데 해리는 지금 처음 만난 그 모습이 이러니까 좀 그런가? 이상한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뭐 퍼시는 그래. 뭐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Potatoes, Harry? 감자 먹을래? 이렇게 지금 대수롭지 않은 거죠. 자, Harry's mouth fell open. 자, fell open 하면은 입이 열려서 떨어졌는데 열렸으니까 입이 떡 벌어진 거죠. 이렇게요. The dishes in front of him. 자, 앞에 접시들이 막 놓여있는데요. Were now piled with food. 음식으로 꽉꽉 차서 접시들이 착 지금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이제 있는지 볼까요? He had never seen so many things he liked to eat on one table. 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he liked to eat. 그가, 그러니까 해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진, 그러니까 해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on one table, 한 군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만 다 모아놓은 그 식탁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 지금 음식을 그 슬라이드에 하나에 다 담았어요. 음식이 많다는 느낌이 딱 들죠. 읽어보지 않아도. Roast beef, 여러분들 다 친숙한 것들이에요. Roast chicken, pork chops, and lamb chops, sausages, bacon and steak. Boiled potatoes, roast potatoes. 그러니까 boiled면 찐 감자고요. Roast potatoes, 네, 구운 감자. Yorkshire pudding. Yorkshire pudding, 이거 이제 영국 음식인데요. 고기랑 육즙이랑 같이 요리해서 나오는 거. 좀 짜다는 얘기가 있어요. Yorkshire pudding. Peas, carrots, 채소도, vegetable도 빠지지 않네요. Peas, 콩, carrots, gravy. 여러분, gravy는 소스인데 이게 뭘로 만든 거냐면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육즙 있죠. 그거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 지방 기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되게 맛있어요. Gravy, ketchup, and for some strange reason.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알 수 없는 이유로 peppermint hamburgs. 이거 우리 여기서 본 적 있는데요. Peppermint Hamburg. 이게 그 해그리드 주머니에서 나왔던 거. 해그리드가 이제 그 해리 데리러 왔을 때 주머니에서 막 이것저것 나왔잖아요. 거기에 Peppermint Hamburg. 그러니까 박하사탕. 이게 있었죠. 뭐, 무슨 이유에선지 박하사탕도 있었어요. 이런 음식들. The Dursleys had never exactly starved Harry. 뭐 정확히 말하자면 해리를 굶기진 않았지만 더즐리 부부가, 이모 이모부가요. But he'd never been allowed to eat as much as he liked. 네, 그래서 어쩐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허락된 적이 없었어요. To eat as much as he liked. 그가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허락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실컷 먹은 적도 없다 이거죠. Dudley had always taken anything that Harry really wanted. 자, 두들리가 take anything, 무엇이든 해리가 원하는 거는 다 가져갔다는 거죠. 너 이거 먹고 싶어? 내가 먹을래. Even if it made him sick. 여기서 힘은 누구죠? 두들리죠. 그러니까 두들리를 made him sick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체하거나 탈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할지언정 해리가 원한다면 다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리는 살찌고 해리는 야위고, 그죠? 네, Harry piled his plate. 자, 앞에 놓인 접시들, 거기서 자기 이제 음식을 덜어서 갖고 오는데 with a bit of everything. 조금씩, 모두 전부 조금씩을 다 가지고 왔네요. Except the peppermints. 그 박하사탕 빼고요. And began to eat. 먹기 시작했어요. It was all delicious. 너무너무 맛있었네요. That does look good, said the ghost in the rough. The ghost in the rough, sadly. 다 맛있어 보인다. Sadly? 네, 조금 침울하게, 불쌍하게. Watching Harry cut up his steak. 스테이크 자르는 거 보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can't you? 못 드세요? 못 먹어요? I haven't eaten for nearly 500 years. 거의 500년 동안 못 먹었대요. 먹지 않았대요? said the ghost. 유령이니까요. I don't need to, of course. 당연히 뭐 나는 먹을 필요는 없지. But one does miss it. 그런데 하나는 좀 그립다. 먹고 싶다. 좀 이거죠. I don't think I've introduced myself.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의. I don't think I've introduced myself. 내가 내 소개를 안 한 것 같구나. Sir Nicholas de Mimji Porpington. Sir Nicholas de Mimji Porpington at your service. 자, at your service 하면은
처음 소개할 때 붙이는 그 정중한 표현이에요. 잘 부탁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붙이는 말이거든요. Resident Ghost of Gryffindor Tower. Resident Ghost니까 상주 유령이 되겠네요. 네, 상주 유령. 그리핀도르에 사는 그 기숙사 타워에 사는 상주 유령. 여기 지금 기숙사마다 그 상주 유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핀도르의 상주 유령은 Sir Nicholas de Mimsey Porpington. 너무 어렵죠. 아이들이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I know who you are, said Ron suddenly. 론이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저 누군지 알아요 이거죠. My brother told me about you. You're nearly Headless Nick. 아, 여기 이제 쉬운 이름을 롤링이 얘기해 주네요. 목이 nearly headless니까 거의 목이 없다는 건 목이 간당간당한, 목이 달랑달랑한 닉. 그러니까 목이 부러질 것 같이, 그러니까 목이 잘려나갔는데 다 잘려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거. 그걸 얘기해요. Nearly headless nick. 닉이네요. I would prefer you to call me Sir Nicholas de Mimsey. 자기가 불리는 이름이 그래도 나름 상주 유령이고 500년이나 됐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유령인데 네, 어때요? 그 목이 달랑달랑한 닉보다는 Sir 뭐 니콜라스 경 이렇게 불리는 게 좋잖아요. I would prefer you to call me Sir Nicholas de Mimsey. The ghost begins stiffly. Stiffly 하는 거는 좀 완고하게, 딱딱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죠. Prefer도 강조했어요. I would prefer, but sandy-haired Seamus Finnegan interrupted.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Mimsey 하면서 얘기하는데 sandy-haired 그 옅은 갈색 머리 그 Seamus Finnegan이 끼어들었네요. Nearly headless? How can you be nearly headless? 어떡하다가 간당간당하게 머리가 그렇게 되었냐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Sir Nicholas looked extremely miffed. 그냥 miffed도 아니고 extremely miffed. 왜 그랬냐면 miffed 하면은 annoyed, 짜증이 난 거, 좀, 좀 기분이 언짢은 건데요. extremely예요. 왜요? As if their little chat wasn't going at all the way all the way he wanted. 자, 그가 원하는 여기서 지금 all the way를 붙여야 되겠죠? Going at all the way he wanted.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자기 소개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지금 이거에 이 히스토리 목에 관심을 가지네 이러니까 extremely miffed. 네, 좀 짜증이 났어요. 네, like this, he said irritably. 그래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irritably 하는 건 뭐예요?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He seized his left ear and pulled. 자, seized는 꽉 쥐는 거고요. Left ear, 왼쪽 귀를 꽉 쥐고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his whole head, 자 머리가 swung off his neck. 네, swung off. swung off면은 이렇게 swing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목에서 흔들리면서 and fell onto his shoulder. 이 어깨로 떨어졌죠. As if, 마치 어떻듯이요. It was on a hinge. 경첩에 달려있는 것처럼. 네, hinge면은 경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이렇게 열 때 경첩에 달려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머리가 여기 어깨까지 쭉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머리가 분리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Someone had obviously tried to behead him. 이제 behead 하면은 목을 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히 그게 확실했다. 누군가가 목을 베려고 try to 했었는데 but not done it properly. 다 제대로 확실하게 하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려 나갔으면 목하고 몸이 그냥 아예 분리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나오죠. Looking pleased at the stunned looks on their faces. 그는 그 표정을 근데 이 닉은 기분 좋게 바라봤네요. Looking pleased at the stunned looks. 이렇게 봤겠죠. On their faces. There 하면은 그 아이들이죠. Nearly headless Nick flipped his head back. 다시 고개를 이렇게 onto his neck. 목으로 다시 했고요. coughed and said 그리고 한번 하더니 and said 목이 이렇게 한번 완전히 꺾였다가 돌아와서 그런가요? coughed and said 그리고 나서 말하더니 so new Gryffindors 너희 신입생들
I hope you're going to help us with the house championship this year. You're going to help us. 돕기를 바래 with the house championship this year. 자, house championship 하면은 여기서 그 퀴디치 경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house championship 퀴디치 경기에 좀 일조를 하길 바래 이 말이죠. 왜요? Gryffindors have never gone so long without winning. 자, 여기 지금 두 번 부정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never gone so long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다 without winning 우승 없이 그러니까 우승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한 적이 없었다. Slytherin have got the cup 6 years in a row. In a row. 그래서 슬리데린이 6년째 in a row 하면은 일렬로 계속해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계속 6년 연속이에요. 6년 연속 지금 그 우승컵을 가져갔네요. 슬리데린이. 그러니까는 그리핀도르 상주 유령으로서 어떻겠어요? 이번엔 좀 그리핀도르가 이겼으면 하겠죠. The bloody Baron's becoming almost unbearable. He's the Slytherin ghost. 네, Slytherin ghost는 bloody Baron이네요. Baron becoming almost unbearable. 참아줄 수가 없다. 정말 네, 그 사람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거죠. 자, Harry looked over at the Slytherin table. 자, 슬리데린 테이블을 해리가 이제 이렇게 건너봤죠. And saw a horrible ghost sitting there. 그 무서운 유령이 거기 앉아있는 걸 봤는데요. With blank staring eyes. Blank면 무표정한 거요. 그러니까 눈이 무표정하고요. A gaunt face 하면은 수척한 야윈 이런 얼굴이에요. 무표정한 눈빛에 아주 얼굴은 수척하고요. And robes stained with silver blood. 자, 망토를 입었는데 stained, 조금 얼룩이 졌어요. With silver blood. Silver blood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상하는 그 빨간 피가 아니라 하얀 피겠죠? 그런데 그게 피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silver blood. 그걸로 막 옷이 얼룩졌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조금 끔찍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 Horrible ghost. He was right next to Malfoy, who Harry was pleased to see, didn't look pleased with the sitting arrangement. 자, 여기 보시면 콤마 콤마를 묶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그 문장을 먼저 보면 He was right next to Malfoy. He는 유령이죠. 바로 옆에 right next to Malfoy. 그런데 말포이는 who didn't look 이렇게 연결되면 돼요. 말포이는 didn't look pleased.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With the sitting arrangement. 자리 배치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런데 해리는 was pleased to see. 그걸 보는 게 좋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게. 마포이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 자리 배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표정을 보는 게 자기는 네 재밌었고. 자, 그래서 How did it get covered in blood? Asked Seamus with great interest. 자, Seamus가 어쩌다 저렇게 피로 뒤덮였냐 지금 이런 거죠. Get covered니까 뒤덮이는 거죠. In blood, 피로. I've never asked, said nearly headless Nick, delicately. Delicately 하면은 뭐 우아하게,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I've never asked. 그러니까 나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이 말에 그러니까 자기는 delicately 하면은 품위 있게 우아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가 그랬다는 거예요. I've never asked. When everyone had eaten as much as they could. 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많이 먹었을 때 the remains of the food faded from the plates. 자, 역시 호그와트답게 누가 막 와서 이 음식을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Remains of the food. 남은 음식이 어떻게 됐냐면 faded. 희미해졌네요. From the plates. 그 접시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Leaving them sparkling clean as before. 네, 그래서 them은 여기서 plates겠죠. 그 접시가 sparkling clean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게 아주 깨끗한 거요. As before. 이 전에 비어 있을 때 그랬겠죠. 그 전에 비어 있던 것처럼 반짝반짝 네, 깨끗하게 여기서 음식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설거지 안 해도 되게 여러분들 먹고 나면 남은 음식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좋네요. So the remains of the food faded from the plates. Faded. 네, 희미해지는 거.
leaving them sparkling clean as before.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이 마무리가 됐죠. Sorting hat이 나 소개하고 아이들 배정 다 해주고 음식도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겠죠? 한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장면 이어서 내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해리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문장들 많이 많이 읽어보시면서 네, 복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